내년 대선과 맞물려 가주는 주 상원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. 출사표를 던진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과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16년 가주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과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가 한자리에 모여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In the entire District 11, it's actually a very high number of Asian American voters and immigrant voters. Gavin Newsom 시작해서 John Chung, Betty Yee, Alex Padilla 그 모든 분들의 그 적을 받았습니다. 지역구단마다 다니면서 그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내년 공석이 되는 29지구에 출마하는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은 현재 주의회 내 공화당 의석 수가 줄고 있다고 밝히고 경쟁 상대인 공화당의 링링챙 다이아몬드바 시의원보다 과거 선거들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냈음을 상기시켰습니다. 또한 자신과 제인 김 후보의 당선은 차세대 한인을 향한 정치력의 승계와 더 많은 한인들 그리고 아시안들의 정계 진출을 돕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. We need a lot more Korean American judges. Lot more high-ranking appointees to the governor's office. 올해 재선에 성공한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6지구 슈퍼바이저는 이 지역 최초의 한인 슈퍼바이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시설을 비롯해 주요 현안들을 나열합니다. 60% of San Francisco residents qualify for affordable housing. 60%. And finally, I've been really proud of my civil rights work on the board of supervisors.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지만 상원에 당선될 경우 이들은 알프레도 송 의원 이후 50년 만에 다시 보는 한인 주 상원이 됩니다. 이들은 내년 6월 예비 선거 상위 두 명에 들어야 11월 본 선거에 진출합니다. 두 후보의 이번 도전은 반세기 만에 그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비단 한인 후보들의 당선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들의 당선이 주 정치에 새롭고 정의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기원해봅니다. LA18 홍재식입니다.